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조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브이로그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브이로그분들이 애용하는 카메라가 뭘까요? 역시 소니 ZV-E10일 겁니다. 하지만 소니 ZV-E10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영상이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니 ZV-E10을 사용하며 짐벌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꼭 운영하고 싶은 렌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렌즈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짐벌에는 장착이 안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소니 1805 렌즈입니다. 1805 PZ는 ZV-E10과 같은 1.5 크롭바디에서는 풀프레임의 2470 같은 렌즈예요. 그만큼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바디 대비 렌즈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ZV-E10에 최적화된 소형 짐벌에는 1805 PZ 렌즈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위빈3를 사세요. 그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ZV-E10과 1805를 소형 짐벌에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최고의 브이로그 카메라인 ZV-E10과 1805 PZ를 운영하며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짐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니 미러리스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짐벌은 당연히 지훈 DJI입니다. 지훈 뮤빌3 DJI 로닌 RS3 너무 좋죠. 하지만 ZV-E10과 같은 소형 카메라의 뮤빌3와 RS3는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ZV-E10은 초소형 짐벌인 지훈 크레인 M2S, 크레인 M3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크레인 M2S는 컨트롤 케이블만으로 완벽한 기능만 녹화 해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M2S와 M3는 1805 PZ 렌즈의 길이와 무게 때문에 완벽한 짐벌 세팅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크레인 M2S의 소니 ZV-E10 1805 PZ 렌즈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전원 켜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레인 M2S의 소니 ZV-E10 1805 PZ 렌즈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우 앵글입니다. 로우 앵글 가능하죠? 그리고 녹화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제 ZV-E10의 바디를 봐주세요. 바로 스몰리그 SR3531KG예요. 그리고 측면엔 울란지 PT4 무게추입니다. ZV-E10의 SR3531KG와 울란지 PT4 무게추를 장착해 바디의 무게가 늘어 1805와 완벽한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짐벌의 4분의 1 진화사는 이곳에 장착해주세요. 참고로 크레인 M3는 크레인 M2S 대비 폼팩터가 더 넓기 때문에 케이지만으로 완벽한 짐벌 세팅이 가능했어요. 많은 테스트 결과 이 케이지와 무게추가 가장 저렴하고 실용적이었어요. 볼텍스 모드 보여드릴게요. 크레인 M2S 그리고 ZV-E10 1805 렌즈의 볼텍스 모드입니다. 잘 돌아가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올라올 것이냐? 네, 완벽하게 구동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M2S, M3 측면 4분의 1인치 나사산에 울란지 R00의 매직암을 연결하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초지향성 마이크인 코미카 VM10 프로를 장착한 겁니다. 그럼 이제 소니 ZV-E10을 활용한 최고의 브이로그 세팅이 완성된 거예요. 참고로 가격 한부분 시 마이크는 케이블 때문에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소니 ZV-E10과 1805 PZ 그리고 소형 짐벌로 인한 흔들림 없는 영상 및 외장 마이크 장착으로 인한 더욱더 또렷한 목소리 수음까지. 자, 그럼 이제 이 조합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ZV-E10 1805 PZ 소니 VCT SGR1 그립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다음 ZV-E10 1805 크레인 M2S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번엔 ZV-E10의 내장 마이크로 녹음한 영상입니다. 네, 이번엔 ZV-E10 내장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다둘셋 마이크 테스트, ZV-E10 내장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자, 이번엔 ZV-E10의 코미카 VM10 프로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다둘셋 마이크 테스트, 다둘셋 코미카 VM10 프로 ZV-E10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다둘셋 마이크 테스트, 다둘셋 마이크 테스트. 마지막입니다. 이 영상은 소니 ZV-E10 1805 PZ 크레인 M2S 코미카 VM10 프로로 촬영하고 있어요. 안 흔들리죠? 그리고 목소리도 또 어렷할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그럼
그럼 이제 ZV-10에 최적화된 소형 짐벌이 크레인 M2S, 크레인 M3 어떤 짐벌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나는 ZV-10에 최적화된 소형 짐벌 중 가장 가벼우며 PT4 무게추를 장착해야 하지만 컨트롤 케이블까지 장착돼 완벽한 기능 호환이 되는 짐벌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크레인 M2S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케이블은 연결되지 않지만 M2S보다 강력한 모터 파워, PT4 무게추 없이도 뷰파인더를 열고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강력한 모터 파워의 소형 짐벌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크레인 M3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소니 ZV-10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ZV-10 1800 렌즈를 소형 짐벌에 장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고의 ZV-10 브이로그 세팅.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